자, 이 사진은 어제 23일이죠? 이제 자살한 노회찬 의원 사주입니다. 아, 저희 카페에 회원이 올리셨어요. 이 사주가 노회찬 사주인데 좀 통변을 좀 해달라 해서 우리 카페 회원 중에 한 분이 올린 자료를 토대로 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사주를 근력격으로 봅니다. 자, 경금이 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근력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사주를 근력격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원래 근력격, 물지급제격, 양인격은 격을 억지로 잡는 거예요. 억지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으로 격을 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다른 격이 뭐가 나타나느냐? 자, 신중 우리가 월요일 분야대에 무인경으로 격을 잡을 수 있고요. 자, 신을은 무토를 격을 못 잡지만 개수가 있으면 개수로도 격을 잡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으면 신금으로도 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어차피 이거 경금 신금은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격으로 치용할 수가 없어요. 격으로 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격으로 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임수로 격을 잡아서 이 사주는 상관격에 해당이 되겠다. 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양인격은 평간을 용신하기 때문에 재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근로격은 재살을 해야 되고, 이 사주는 더구나 격이 상관격으로 만들어졌어요. 상관격으로 만들어지면 상관격에 의한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관격이 성격이더라고. 첫째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이걸 갖다가 상관패인이라고 했어요. 패인이라는 흐리에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관격에는 인성을 우선 용신합니다. 이게 최우선 용신. 자, 두 번째는 상관의 힘을 빼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한다. 이때는 관살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자, 세 번째는 편관을 용신합니다. 자, 이거 편관을 재살하는 거죠? 재살. 재살은 일간을 보호한다. 보호하는 관점으로 자, 네 번째는 상간 합살. 자, 상간 합살. 이걸 엄일간이 경우에요. 엄일간. 양일간은 상간하고 편간하고 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엄일간의 경우입니다. 양일간은 양이라고 합니다. 엄일. 다섯 번째는 상관패에 있을 때는 정관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관이라고 보단도 정관편관이 있어도 뭐다? 관살이 있어도 무방하다. 성격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각 을목일간이 신유수로 태어났어. 임수, 개수가 통한되면 이걸 갖다가
근데 수천 잔다. 여섯 번째. 가로목 일간이 안 펴고요. 경신금 일간입니다. 경신금 일간. 자, 이거는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된다. 자기 계절에. 자기 계절이 아닌 경우는 다른 신조수를 아니고 해자축으로 해서 임수계수가 통한되면 금백수청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갑, 을목일간이 자기 계절인 인, 요, 진을에 태어나서 병화, 정화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 통맹이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을 태어나서, 자,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을 태어나면 조우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조후 시급. 이때는 간사를 용신한다. 간사를 용신하는데 편간 용신이 더 빼앗아. 더 빼어나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관을 용신하면은 상관 경관이잖아. 그래도 쓴다 그랬어요. 그래도 쓰는데, 복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고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편간을 용신하면 재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정관을 용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빼어나다 그랬어요. 자, 이 일곱 가지의 경우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성격된 사주다. 즉 말하자면 한 인물 한다. 자기 역량을 발휘한다. 사회적 역량을 발휘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성이 없어도 이 사주는 무죄 사주예요. 재성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토에 들어있는 이 지장간의 미토는 개고되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상관격에 편관을 용신하는 이 일간을 보관하는 여기에 하나 해당이 됐고, 또 두 번째는 경금일간이 신유수로에 태어나가지고 임계수가 투관되면 뭐가 있다? 금백수층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대단히 빼어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빼어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악기도 잘 다룬다 그래요. 악기도.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바로 이 상간의 특성에서 나타납니다. 상간의 특성. 자, 그리고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노동운동. 노동운동을 해가지고, 27살 때에는 수감되기도 했어요. 27살 때. 자, 그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어찌됐든, 상간을 쓰는 경우는 사실상, 정관에 대항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 상관은 정관이라는 것은 질서 규범 이런 겁니다. 그거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판을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노동 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격인 상관이 그렇게 작용해서 그렇게 된 걸로 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신 반대 운동을 했고요. 조금은 한마디로 하면 기본 질서, 현재 규범과 질서를 어느 정도 반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던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바로 여기서 이 상간 계수가 재살했다. 근데 이 편간이 대단히 많습니다. 편간이 자기 양력에도 통원하고 미토에도 통원했어요. 그리고 편간이 두 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운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 편간이 대단히 강할 때는 상간을 도와주는 일이 좋고, 편간이 약할 때는 편간을 도와주는 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흉격의 운을, 대운을 볼 때는, 운의 흐름을 보는 것은, 약한 것을,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게 좋은 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간이 웬만큼 강하지 않고는
다시 남돈 편관을 재살하는 것은 안 좋은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사주는 편관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 식신 운이 와서 한 번 더 재살해주고, 재수 운이 와서 한 번 더 재살해주는 이런 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운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사주는 좋은 운 필요 없다. 자, 물론 신월이 좀 듣기는 하지만, 개수에서 금대 수층을 만들어서 충분히 조를 해결을 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노동운동 27세에 수감될 때가 언제냐면 이 기토운이에요. 이 기토운은 오니까, 오늘 기토대운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개수를 눌러버렸어요. 개수를 눌러버리면 편관이 발동해서 일간을 공격한다. 자, 이때는 편관이 강해질 때는 감옥에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운을 볼 때는 항상 군성시 때를 봐라. 그래서 젊을 때는 이럴 때는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는 운이다. 또 더구나 이사주는 경금일간이 신을 자기 근로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편관이 일간이 강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관이 인성에 의해 가지고 상관이 눌려졌다 하더라도 이때는 상관 패인으로 봐도 돼요. 이때는 상관 패인. 상관의 패인으로 봐도 돼. 이때는 관살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상관 패인이 있어도 관살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 괜찮다. 그래서 이 시기에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상관의 특성 대단히 물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주춤하고 말을 잘합니다. 말을 하는데 아주 뼈나게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이런 쪽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도 잘했다 그래요. 무술 공 같은 건 잘 못 다뤘지만 무술도 아주 대단히 잘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상관의 경향. 자, 그 다음에 근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기 고집과 자기의 역량 이런 자기 중심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강합니다. 강하고 더군다. 이사주는 금백수층. 옛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별호, 별칭을 붙이는 이런 사주들은 대단히 좋은 사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닥 하겠다. 제 손님들 중에 이 금백수층 목화통명 사주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많고 반드시 그 분야에 상당한 부각을 다른 일반적인 성격된 사주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더라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자, 금년을 우리가 볼게요. 무술년입니다. 일단은 무술년이라는 것은 무토가 들어오면서 일단 상관을 묶었어요. 이때도 제가 운이 나쁘진 않다고 그랬는데 이때하고는 또 개념이 다른 것이 개수 자체가 무토가 개수를 그냥 누른 개념이 아니고 둘 다 묶여버렸어. 이게 합을 해버린 경우거든요. 합을 하고 있는 데는 병화는 화생토해서 그걸 생을 해주지 않습니다. 생을 안 한다. 자, 우리가 오행에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 일반을 공격하는 것도 역할이고, 생활하는 것도 역할이고, 충원하는 것도 모든 역할인데, 자기가 할 일이 없어졌어. 정말로 무토가 들어와서 개수를 묶어줌으로써, 둘 다 합을 함으로써, 합을 해버리면, 화생토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생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병화가 일간을 공격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가 죽는다는 게 제가 김종필 총리의 사망 사유도 제가 통계에 올라놨지만 죽는 경우는 첫째는 편관이 강해질 때입니다. 두 번째는 형살. 세 번째는 천을 기인이 깨질 때. 또 때로는 근록이 깨졌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당 경각문의 감기고 또 나이가 먹다 보면요 제가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가 먹을 때는 정관이 깨질 때도 가다 그다음에 또 극신약의 경우 극신약으로 만들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요인들이 있는데 그 핵심 요인으로 이제 본다면 금년에 자 대운하고 대운의 인대운이 와 있거든. 인대운의 대운이 들어오면서 오화하고 합을 하면서 이 병화가 자기 장신지까지 통과하고 들어왔어요. 대단히 강한데 무토 이쪽 술토까지 해서 인호술 삼합을 이룹니다. 여기서 인호술 삼합을 이루죠. 이래서 병화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것을 통제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간에 무토가 들어와서 개수와 합을 해서 묶어버림으로 인해가지고 이때는 속수무책으로 병화의 공격에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금년 같은 해는 대단히 힘들어갑니다. 대단히 힘들어하고 매우 힘들어한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을 감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와 어찌됐든 간에 노동자의 편에 서서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일단 제쳐두고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자를 위한 그런 일을 했고 또 한나라의 국회의원으로 삼선의원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이 애석하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면을 우리가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